자, 유는 한숨을 푹 쉬고 있어. 한번 쉬었다 갈까요? 그럼 요 문제까지만 하고 쉴까? 뭐 그러지 마. 또 말은 잘 들어요. 자, 한 문제만 하고 쉬자. 전체 집합 유의 1에서 12까지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뭐 리프레시가 되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유 안에 1에서 2까지 x가 원소인데 x는 1부터 2까지 아무 말 없었으면 실수인가? 연속 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자연수라고 하니까 1, 2, 3, 4, 땡땡 12까지 12개의 원소가 있다. 두 부분집합 A와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자, A 합 X가 X가 돼버렸어. X가 크다는 얘기다, 그죠? A가 X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A가 X의 부분집합이야. 즉, X의 원소 안에 X를 써보자면 A, 뭐와 뭐가? 1과 2가 반드시 들어있어. 라는 거고 B 중에 A를 뺐어. 그것과 X를 교집합했더니 여기 와 교집합했더니 5와 7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5와 7이 B 빼기 A를 봐야 되겠네, 그죠? B 빼기 A가 어디 있어? 그러면 B 중에 A를 빼라. 차집합 한번 연습하라고. B 중에 A를 빼. 그럼 얘가 없어졌잖아? 그럼 3, 5, 7이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야. 3, 5, 7. B 빼기 A는 3, 5, 7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걔랑 X랑 교집합했더니 5, 7이다라는 얘기 속에는 5와 7은 반드시 포함하되 3은 포함하지 마라고 결정해주는 거야. 그죠? 됐습니까? 이해 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집합의 원소 12개 중에 4개는 포함 확정, 1개는 안 포함 확정. 그럼 포함할지 말지 모르는 게 몇 개 남아있다? 7개 남아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포함할지 말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포함할지 말지에 걸려있는 7개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로 확장되어서 2의 7제곱계의 부분집합을 만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깨우내시죠. 아, 난이도가 이랬어야지. 그죠? 자, 부분집합, 나에게 원하는 집합의 개수는 이 7이 뭐냐면 포함한다고 결정된 게 아니라 포함하지 말라고 결정되면 경우의 수를 안 만들어. 포함할지 말지 모르겠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집합의 개수야. 확정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 더 할 수 있겠죠. 4번. 아,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조용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 안에도 있는데 A가 C 안에도 있으니까 B와 C는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의 관계를 뭐를? 집합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벤다이어그램이지. 가장 심플한 게 B, C를 먼저 그려주면 일반적으로 둘의 교집합 B를 하나 그릴 때는 칠판에다 그냥 그리는 거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집합이 들어올 때는 B인 것과 B 아닌 것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A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A는 B에도 있고 C에도 있으니까 A가 어디에 있는 거다? 교집합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포함관계를 만들어주고. 됐습니까? 야,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한눈에 보여. 그게 바로 벤다이어그램의 힘이야. 그래서 가르쳐준 거야. 알겠죠?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 그려라. 벤다이어그램을. 그러면 A는 B교 C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하지. 그죠? 자, 그리고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에서 앞에서 정리하지 않은 딱 하나의 법칙. 무슨 법칙? 그렇죠. 드 모르 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앞쪽은 다시 B 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걔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A로 들어가 있다. A 여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를 읽을 때 말이야. 나한테 준 조건이 A 여집합, B 여집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A, B, C에 대한 것들이잖아. 그런데 여집합에 포함과 여집합이 붙은 것들의 포함 관계는 불편해. 그러면 이것이 참일까 궁금하면 뭘? 그렇지. 대우. 대우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아까 했죠? 어떻게? 앞으로 당겨서 뭐? 여사건 붙이면 여집합 붙이면 A가 어디에? B합 C에 들어가는지 보면 되는 거야.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당연하다. 왜 이렇게 다 같이 합창을 하지? 아는 거 나왔죠? 자신이 있지. 아까 막 적어줬으니까. 1번, 2번 하면서는 아, 내 기초 백선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3, 4번은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그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야.
근데 1, 2번은 내가 여기서 해석해 줘야지만 되는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해석해 주는데 사이사이 배워야 될 게 많은 건 통으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익숙해져야 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케이. 당연하다. 니은 맞고 기억도 맞아. 야, 이게 이거네, 그죠? 뭘 쓴 거야, 사실은? 대우 쓴 거죠, 대우. 오케이. 자, 디귿. 유의 임의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B를 빼버렸다. X에서 B를 빼버렸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X 중에 B를 빼버린 거지. X 중에 B를 빼버리면 X 안에는 절대 뭐가 없어? B의 원소는 없어. 그럼 당연히 누구의 원소도 없어? A의 원소도 없지. 그러니까 A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뭐로? A 여집합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앞에 있는 집합이라는 거야. 왜? X에서 B를 뺐어. X에 있는 B는 빠졌어. 저기 X에는 B, 요 집합에는 B가 없어. 그 말은 A가 없어. 오케이? 이해돼? A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A가 아닌 게 100개쯤 있으면, A가 아닌 거에 원소가 100개쯤 있으면 그 중에 3개가 저기 원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전부 다가 저 앞에 있는 원소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A가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왜 웃지? 그러니까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니은 굉장히 중요해. 조건과의 소통을 해보면 A, B, C의 관계를 주면서 나한테 A 여집합, 뭐의 여집합, 여집합 띠란 얘기야. 낫을 붙이란 얘기야. 대우를 쓰란 얘기야. 출제 의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디귿에서는 뭐?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봐라. 아, A가 없어. A 여집합. 이해돼요? 오케이. 조건과 소통할 수 있지? 빨리 쉬자. 지금 이럴 때 대답하는 거죠. 마. 뒤에 있는 문제는 뭘까? 아, 이거 완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만할게. 알았어요. 울겠어. 울면 그만할게. 누가 하나 물어봐, 대표로. 진짜 울기도 하겠다, 정말. 그죠? 네, 쉽시다.